완전 군장을 하고 실시되는 산악구복.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니, 앞에 빨리! 비탈길을 달려 오르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40kg이 넘는 완전 군장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어느새 대원들의 걸음은 천근만근. 속도가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음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왔어. 이제 저기 저 요 앞에 거, 요 앞에만 가자. 결국 군장을 내리고 걸음을 멈춥니다. 특공대원으로서 자주 하는 훈련이지만 그날의 상황에 따라 체력의 한계는 다르게 다가오죠.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 겁니다. 유준서님 안 힘드세요? 저도 똑같이 힘듭니다. 힘든데 그냥 좀 더 많이 경험이 있어서 경험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멈춘 것도 잠시 군장을 챙겨 일어납니다. 전시에는 한 사람의 낙오가 중대 전체를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중이라도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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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독려하며 한참을 더 오른 후 드디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 사령부에 누군가를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한국 여군의 최정예 부대로 꼽히는 10인의 여군 특공대 수방사 특공대대 특임 중대가 있습니다. 여군 특공대는 테러 조직에 맞서거나 VIP를 경호하는 등 특수 임무를 맡기도 하죠. 선발은 일단 그 체력과 그다음에 무도 유단자들을 선발을 좀 우대를 하고요. 부사관학교에 가서 여군이 선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 특수 임무를 위해 무술은 기본이다. 자, 준비. 맨손으로 열 장의 기관장을 한 번에 격파하고 맥주병 격파에도 도전합니다. 빠르고 강한 힘으로만 가능한 맥주병 격파.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줍니다. 아무렇지 않으세요? 예. 오히려 맞을 때 느낌이 뭔가 좀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어서 깨고 나면 기분 되게 좋습니다. 작전을 준비할 때 여군 특공대는 위장 크림으로 화장을 합니다. 가끔 딱 해놓고 제가 딱 보면 가끔 멋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마음이 굉장히 좋죠. 오늘 특공대의 이동 경로는 하늘. 헬기를 이용해 작전 지역으로 이동해서 공중 침투를 해야 합니다. 수도 방위 임무라는 특성상 이들의 훈련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작전 지점에 도달하면 별도의 안전 장비 없이 밧줄 하나에 의지해 헬기에서 내려와야 하죠. 정확한 지점에 신속히 하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 훈련은 가상의 적군을 설정해 대치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 수방사의 남군 특공대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작전 훈련입니다.
적군이 장악하고 있는 건물에 침투하기 위한 작전회의가 열리고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작전이 아닌 실전과 같이 임해야 하죠. 현재 시간 14시 45분, 15시까지 모든 동작을 완료하고 적을 소탕할 수 있는 위치에 전원 위치할 수 있도록. 이곳이 바로 소탕 목표 건물. 네 개 줄로 나뉘어 점점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1층 내부 소탕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다른 조하고 그 신호를 통해서 같이 한 번에 1층, 2층, 3층에서 같이 내부에 있는 적을 소탕하러 들어갑니다. 침투 준비 완료. 캐치. 하나. 선방 포금탄 공격에 이어 옥상 침투가 이어지고 동시에 건물로 진입하는 여군 특공대원들. 침투 시작 1분 만에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번에 제압하는 여군 특공대의 전투력을 제대로 증명한 거죠. 위장크림을 지어내며 이제야 작전의 긴장감을 떨쳐냅니다. 이 순간 이들의 고민은 지워지지 않는 위장크림이죠. 안 지워지죠. 잘. 클렌징 크림으로 하는데도 잘 안 지워져요. 얼굴을 닦고 나면 이제 긴장을 좀 풀어도 될까요? 갑자기 부대 안에 비상 사이렌이 울립니다. 숙소에 있던 특공대원들은 급히 부대로 집합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비상사태 대처 훈련이 시작된 거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도 상황에 닥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여군 특공대. 그녀들이 있는 한 서울의 안전은 이상 무.